Hi, I am Ankur and this is BAM House featuring TXT Yunjun. So let's check it out. 혹시 뱀뱀 누군지 알긴 했어요. 아 완전. 모를 수도 있죠. 오늘 막상 만나는데 좀 어떠세요? 약간 조금 이런 거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도 실제 조금 더 멋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You look better than me. Is this a different house, right? Is that the new house?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도 실제 조금 더 멋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Yeah, it does not look like the old house. It must be the new house. Okay. BAM House Season 2, right? Hi. Is he going to change houses every season? Like for a new season to start, he has to buy a new house. 우리 뱀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올해 뱀집은 분위기 한번 바꿔서 식탁 쪽에 한번 촬영을 도전해봤습니다. 약간 맨날 소파에 있으니까 제가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이런 회의식. To be honest, I do prefer the sofa. Like it's more relaxing atmosphere. This seems like more official, like dining table. 같은 느낌. 식탁에서 한번 찍게 됐고 오늘 손님도 not, 배경. Is he not close with Yunjun? Is that why? 바꿀 만큼 특별한 분이 옵니다. Uh-huh. 드디어 최초로 남자 후배를 한 명 모시고 왔는데 어떤 분이지 그리고 이 분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모든 게 완벽하죠? 무슨 작곡 없지? 오빠. 야. 나이스. 이런 거 그냥 미리 준비해둘까? 야. He really wants to impress the junior. Like, take care of the junior. Okay. 뭐 기분 이상하네요. 약간 후배 온다 해서 떨리고 데이트 상대 기다린 느낌. 오! 맞다. 와, 탈색한 사람 처음인 것 같은데, 집에서? definition of sex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omorrow, bye together. Yes.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네네. 이 집에 탈색한 분 처음이에요. 여러모로 처음이네요. 뭐 저도 아이돌이지만 네. 진짜 아이돌 보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선배님이에요. 아닙니다. 아, 일단 혹시 뭐 뱀집 좀 보셨어요? 아, 봤어요. 아, 그래? 네. Really? 크림 쇼츠로 그리고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4세대분이 네. 제가 만났던 분들이 다 하이브더라고요. 아. 저번에도 사쿠라님 한번 나오신 다른 방송에서도 네. 이제 그 서바이벌 포겸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네. 좀 뭔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는데 네. 이게 좀 어색하네요. 아, 약속을 좀. They don't know each other. This, he just invited. 유현준 okay. 빨리 마셔야 되나? 네 일단 저희 뭐 없어요 이렇게 편하게 한 거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원래 맥주가 메인 주제였는데 네. 솜담으로 바꿨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솜담이 이제 파파야 샐러드인데 뭐 없습니다 간단하고 좋아요 뭐 어색하다 Wait 네. so no beer now? It's just salad? Did they do that because like
like the companies weren't sending their idols to a beer show. Now they will send him send to a salad show. Is that why? 그 어 뭐야? So season 2 is 마, salad. 네. 그 향 세거나 뭐 음식 웬만한 거 잘 드시나요? 웬만하면 잘 먹는 거 같아요. 어 그래. 고수는 또 못 먹는 거. 고수는 잘 못 먹어. 여기 고수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피시 소스 가능? 아 예. 네. 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만으로 이제 24살. 아. 어 저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어 진짜요? 네. 어 완전 형. 구구. 네. 구구. 네. 그렇게 동생은 아니네. 아 그렇군. You didn't know that before. 아 진짜. 네네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어려 보이세요. 일단 네 진짜 뭐 없고요. 네. 그냥 편하게 놀다 가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어디 최 씨예요? 저 전주 최 씨요. 전주 최 씨. 아 네. I don't understand. 우리 멤버도 최영재라는 멤버거든요.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일단 네. 축하드려요. 아우, BMA 어떤 아 BMA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받고 거기서 또 신곡 네. 네. 첫 무대 백퍼머네. 네. 네. 백퍼머는 그냥 진짜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멋있고 제가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모두의 최애곡이 네. 노래예요. 아,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네. 어 근데 이 기분 알아요. 마음에 들면 네. 활동할 때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신곡 이제 타이틀곡은 Chasing That Feeling이라는 곡이고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트로한 음악인데 매우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이번 곡 포인트 안무는 뭐 어떤 느낌이에요? 뭐 어디에 집중할까요? 약간 이런 약간 빛을 쫓는 듯한 그런 춤이 있는데 네네. 거위가 이제 포인트 안무이죠. 포인트 안무. 뭐 이러고 이러는 거야. 빵빵빵빵빵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안무. 네네. 이거 띄워주세요. 그 VMA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무대 소감은 좀 어땠는지? 그 VMA가 이제 항상 네. 영상으로만 이렇게 접하다가 네. 저희가 직접 거기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 일단 감사했고 신기했고 막 네. 저기 막, 막 테일러 스위프트 막 앉아있고 막 아, 앞에 아기 때부터 존경해왔던 아티스트 네. 분들 앞에 네. 막 릴 우즈버스 앉아있고 I don't know that person.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과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술 좀 드세요? 네. 아, 그럼 좋아요.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 아무 술이나 다 좋습니다. 아, 저는 맥주밖에 못 먹어요. 어, 그럼 저 같이 맥주. 저 맥주 진짜 좋아요. 제가 일단 드릴게요. 아, 네. So the beer still exists. Like, why the change then? 와, 팬아카운트 좋네요. 그럼 제가 따라 들어도 될까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네. 또 말 잘 듣거든요. 아, 아니요, 오케이. 오늘 혹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요? 그러면 Tomorrow by Together.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 혼자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저 혼자 나온 적이 많이 없어서 너무 기대됐어요. 나와보고 싶었어요. 어, 진짜 너무 영광인데.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절반. 제가 솔직히 요즘 보는 후배 중에 제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와, 진짜요? 네. 저를요? 일단 아우, 춤 너무 잘 해주시고. 아예 아닙니다. 일단 옷 워낙 잘 입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가요? 네, 좋아하세요. 옷 입는 거 좋아해요.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입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많이 열어두고 보고 입고 하는 것 같아요. 그좀 제 안에 안 두고 싶어서. 혹시 쇼핑 어디서 하세요? 쇼핑? 저 진짜 쇼핑할 곳이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요? 쇼핑 인터넷으로 이잖아요. Yeah, yeah, 뭐 브랜드 온라인. 이런 거요? 딱히 없어요. 저 뭐든 다 이쁘면 되죠. 저 이쁘면 저도 약간 되는 그런 마인드라 보세샵 이런 데서도 많이 사고 해요. 편집샵이요. 편집샵에서? 아, 네. 치마도 네, 치마도 입네요. 좋아요. 네. 치마는 근데 저도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소화를 잘못합니다. 너무 소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에 그
빤스만 있을 때 그 바람 잘 통한 게 너무 느낌 싫어가지고 The wind coming in, okay. 바람 잘 통한 게 너무 느낌 싫어가지고 어떻게 속바지 입으셨어요? Yeah. Oh. Yeah. Like why would you not? Like in skirts you have to. Come on. 아 안에 바지를 받쳐 입기도 하고 속바지 따로 속바지는 안 입었던 것 같은데 What? 아 나이스 그냥 네, 나이스 네, 네,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아 네, 네. 죄송해요 뭔가 내가 선배 안 갔다 MBTI ENFP요 ENFP? 근데 이 친구 좀 낯을 많이 가려요 어떻게 하면 나랑 가려요? 좀 이렇게 있다 보면은 괜찮아요? 풀리는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선배님은 MBTI 저 ENTJ 아 ENTJ ENTJ? 아, ENTJ. 아. ENTJ I am INTJ so He's ENTJ 님 뭐 후배님 이렇게 하지 말까? You know Do you know that ENTJs and INTJs are very considered very dangerous personality types? Like evil personality types, usually? That it's just funny that he is an ENTJ. 형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어, 형 해도 돼요. 근데 저도 솔직히 형이라는 소리 되게 어색해요. 아, 그래요? 친구 먹을래? 어. Sure. 친구야? It's okay. Yeah. 그래도 되나? 네, 그래도 돼요. 형 하고 나중에 친구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케이. 밥을 네. 부탁했었는데 네. 진짜 이렇게 많이 시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갖고 순대창, 막창, 곱창 냉채볶음밥 이거 혹시 1인분으로 시키는 건가요?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막 먹고 싶은 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다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식단 관리 이런 거 따로 안 했어요? 먹을 땐 많이 먹고 네. 평소에 이제 관리를 그럼 먹을 때는 언제예요? 오늘 같은 날 아, 땡 잡은 날 네. 일단은 제가 곱창, 대창을 와우 마이 갓 자주 먹지는 않아요. 좋아, 아, 그래요? 저도 좋아하긴 한데 아 그래요?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이 음식들은 느끼한 맛으로? 어 그냥 그 식감인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 식감. 쫄깃쫄깃한 거.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 와 제대로인데. 마이 갓. 오 예스. 오 마이 갓. 제대로인데. 와. 와 미쳤다 아 이거 나도 먹고 싶어요 손땀 안 되지 말까? 일단 드세요 네. 편하게 드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손땀 이따 만들게요 어, 잘 먹었습니다 아, 아니야 편하게 아, 네. 그냥 솔직히 아궁만 괜찮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좋아요 오. 진짜 그냥 기름 맛이네요. It's like 오, 너무 맛있다. 말 안 걸게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사쿠라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하이브 어때요? 하이브요? 하이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최고의 회사예요 really? 연주님한테만 최고해 뭔가 음반을 낼 때 가장 좋은 점은 노래 퀄이 너무 좋지 않나 아 어, 그쵸 네. Okay, that's nonsense Like, quality of songs, okay That's not a good reason to like a company To be honest, the good reason to like a company would be the treatment you get The vibe behind the stuff. Like when you say stuff like, oh, I like the songs we get, that's nonsense. To me at least. Like when you choose a company, it has to be how you are treated by the staff and, you know, the share you get, I guess. But it's has to be about the treatment. When people start saying, oh, we get the good songs, quality of songs, yay. Like that to me is complete nonsense. And from my perspective, I think the best company out of like the big four, Big Hit, JYP, SM, and YG, it's JYP, according to me. So, you know. 이런 노래를 좀 부를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감사하고 좀 복 받은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아요. 거기는 노래만 퀄이 좋은 거예요. 아주 good job. 방시혁 대표님 좀 어떠세요? 아, 저 진짜 좋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으시고 엄청. 열려 있으신 분이랑
되게 수영도 잘해주시고 되게 수영 잘한다고요? 어 그 뭐라 만약에 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영을 아 저는 수영을 또 잘해 그러니까 하여튼 수영을 잘해야 되나 싶어서 네 아 너무 웃겨 그 궁금했는데 가위도 너무 아 근데 가위 딱 한 번 눌려봤어요 아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최초 공개인가? 아, 예, 아 최초 공개예요 예스 나 어디서 푼 적이 없어요 엑스클루시브 뭐라도 좀 캐볼라 했는데 아 그 뭐지? 제가 연습생 때 새벽 연습을 이제 하고 저 혼자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습실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잤거든요 원래 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수업 한 시간 전이었어서 그때까지 연습하다가 아 피곤한데 한 시간만이라도 자자 이러고 딱 누웠는데 그때 중간에 한번 깼어요 근데 그때 가위가 눌린 거예요 아 깨자마자 약간 이렇게 근데 몸이 진짜 안 움직이는데 거울 쪽에 이렇게 뭐가 계속 지나다니고 까만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막 깨고 싶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이러다가 It was probably another training 결국에는 뭐 깨긴 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점은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점이요? 네 점. 아, 점 본 적 있냐고요? 아, 외국인이에요? 귀는 코리안, 왜? 아, 제가 귀가 안 좋아요. 아, 네. 아 점 본 적 없어요. 점 본 적 있으세요? 네. 진짜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만 봤어요, 저. 아. 돈만 뺏기고 계속. 그, 펠스코베어 팀이랑 같이 뭐 하지 않았어요? 아, 그, 잼립 한 분이. 네, 맞아요. 저 얼마 전 했어요. 원래, 그분들이 진짜 세잖아요. 와, 근데 솔직히 묻히진 않았어요. 절대. 아 진짜요? 엄청 완전 묻혔다 생각하는데. 아,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던 댄스 크루 분들이었던 거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커스틴님은 좀 신기했어요. 안무 참여 이런 거 좀 하세요? 막 타이틀 이건 아니고 되게 그냥 가벼운 동작 같은 그 해피풀즈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희 앨범 노래 중에 거기 안무를 제가 짰어요 아 진짜요? 네, 팬들하고 같이 추고 싶어서 약간 챌린지용으로 짠 곡이라서 막 그런 안무는 아닌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진짜 4세대 분들 계속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4세대 분들이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서 솔직히 되게 안심해요. 왜? 제가 이럴 사람은 like, 아니에요. Wouldn't they be just competition? GOT7 is third gen, right? Or it's second gen? No. It's probably third gen, right? GOT7 is third gen. So why would you be excited about competition? Maybe he's like that, but I would be. Like, the more groups that debut, more the groups that more popular, like less share you get of like resources and stuff, right? So. 근데 그거는 저희 선배 있었잖아요. 네. 이제 2세대랑 3세대에서 이렇게 그 텀이 되게 길었어요. 그 사이에요. 근데 이제 3세대랑 4세대는 거의. Really? From what I understand, Girls' Generation was still active when Twice debuted. So, really? 떠서 나오니까 like, K-POP이 엄청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네. 4세대로 활동하는 느낌은 어때요? 저희랑 엄청 다를 것 같아요. 4세대로 활동하는 느낌?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4세대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남돌 분들이 막 아직 좀, 좀 주목을 많이 덜 받는 것 같아서 뭐야 like boy groups aren't doing as well as girl groups but like there was that phrase right the girl group war like there are so many girls debuting and they're all of them are like a lot of them are getting popular so it's a girl group war so and boy groups aren't really doing that well some of them are but you know the fourth generation that definitely girl groups are more popular than boy groups so I get what he means oh 아쉽고 많이 공감하죠. 많은 남돌분들이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남돌한테 옛날부터 좀 느껴왔던 감정인 것 같긴 해요 선배님도 느끼셨어요?
예. 네. 아. 막 이제 저희는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엄청 고파했었죠. 그때부터는. 예. 맞아요, 맞아요. 음원 자체 보면 거의 다 이제 걸그룹 분들. 그쵸, 네, 네. 물론 너무 노래가 다. I actually can't believe that he's actually talking about it. Yeah. Like girl groups are more popular, but I think third generation in boy groups are one more popular generally, right? Like BTS is the most popular group, EXO, yeah, Blackpink, Twice, EXO. Like these four groups, I think were the most popular, right? Maybe 17 is third gen, right? 17 is third gen, maybe 17 too. Like, but I think boy groups were still more popular overall, but the top had some mix of it. But yeah, he's right. Like I'm surprised Hybe let this show like go on air, like talking about this stuff. 아, 좋으시지. 맞아요. 예. 남들 노래 정말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분들도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한 5년 차부터가 제 데뷔라고 생각했어요. 앞에는 다 흑역사였어요. 네. 어, 그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노래는 좋았는데 어, 제가 진짜. 하는 행동이나 춤이나 이런 게 너무 만족 못했어요, 저는. 진짜요? 아니, 그때 하실 때 나이가? 그때 16살이었어요. 16살에 그렇게 추셨는데 만족을 못하셨다고요? 아, 그때는 만족했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을 내가 겁나 제일 멋있는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보는데 메이크업부터 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뭐 욕심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좋은 거죠. 네, 저희 남자 그룹도 네, 정말 노력 열심히 저희 열심히 해요. 완전. 네, 저희도 저희 대중 관심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릴게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송담 만들면서 인터뷰 할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냥 네, 진짜. 네. 진짜 몇 개 드시죠? 네, 몇 개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송담. 와우.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한국에서? 저 라면. 라면. 저 쌀국수 진짜 좋아해요. 면을 좋아하는 분. 네, 쌀국수. 너무 맵다. 얘. 괜찮아요. 야, 냄새 왜 이래. 저 죽이시려고 해요. 근데 그림이 뭔가 신기하다. 앞에서 선배님이. 아니요. 얼굴을. 와, 신기하다. 생각보다 안 매워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소스 한번 맛볼까요? 어, 좋아요. 그러면 거부터 한번 맛볼게요. 실패할까봐. 어떻게 맛봐야지? 그냥 아니요, 그냥 먹을래요. 아, 네. 아, 이런 느낌인가? 무슨 느낌이에요? 처음 맛보는. 근데 맛있어요. 이제 이거까지 넣어야 이제 맛있죠. 파파야. 와. 와. 나 솜담 만들면서 이렇게 긴장하는 적 처음. 나중에 태국 가면 길거리 막 차 탈 때 길거리 한번 쳐다봐요. 이런 이 가게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스트리트푸드 태국에서. 성공하기야. 와. 한번 맛 보실래? 어, 좋습니다. 고마워요. 가겠습니다. 진짜 솔직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맛 없으면 Be honest. 어, 신기하다. 되게 맛있어요. 응? 어, 맛있다. 맵다. 키 형이 곱창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시켜서 먹어봤고요, 맞지? 아, 네. 은근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응. 방금 싸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어, 싸먹었어요? 네. 뭘, 뭐야? 그러면 오늘 저 처음 만났잖아요. 네. 우리 방송국에서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뱀뱀은 누군지 알긴 했어요? 아, 완전. 에이, 모르겠어요. 완전 알죠. 요즘 뭔지 모르던데. 평소에 혹시 막 저에 대한 생각은 뭐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되게 매력 있으시다. 아, 솔직하게. 아, 진짜로. 제가 워낙 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선배님들 춤 잘 추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얘기 들은 것도 너무 좋고 최근에 그
예능도 엄청 많이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많이 접했는데, 저 환승연애도 봤거든요. 어, 진짜요? 네. 환승연애도 봤는데,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좀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게 보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오늘 막상 만났는데 좀 어떠세요? 똑같죠? 네. 아, 제가 딱 생각하신 느낌이랑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약간 너무 편할 것 같았는데. 약간 조금 이런 거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도 실제 조금 더 멋있어. 뭐 그렇죠. 아, 그리고, 아, 이게 말할 수가 아니에요. Oh, really? Oh, really? You're going to say. 맞아. 네, 아,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완전 알고 있죠. 취미는. LP 듣는 거. 돈 많이 드는데요. 너무 좀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올렸을 때 지지직 소리 나면서 노래가 아, 흘러나오는 게 진짜 그냥 낭만적인 거 혼자 다 하네요. 진짜 와인 맞아 맞아. 옷 좋아하지. 네. 사진 좋아하고요? 사진 좋아해요. 그리고 여름에 웨이크보드 타는 거 좋아해요. 아, 그 스포츠는 좋죠. 네. 그런 거. 사실 다 솔직히 감성 때문에 샀다가 맞은 거 같아요. 턴테이블 아랑 방에 하나 놔두면 예쁘겠네 이러고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진짜 그랬었거든요. 네. 결국이에요. 무추세요. 핸드폰 딱딱 만지고 다 되는 게 지금 너무 좋아요. 와, 이게 뭐예요? 네. 아, 스피커예요? 네, 저 두 개, 앞에 두 개랑 또 한참 팬분들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네. 가장 인상 깊은 팬분들의 행동 중 하나 있어요. 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제가 미국 그 투어할 때 그 자주 보이는 남성분이 있어요. 근데 카우보이 모자를 쓰시고 막 이러면서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막 연준 이러면서 소리 질러요. 연준 막 이러면서 보면 막 이러시고 너무 웃겨서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근데 멋있게 하고 있는데 네, 멋있게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했을까요?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보고 있다고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고 아마 이거 보면 아실 거예요, 본인은. Yeah, he will definitely know. 그런 데 나가면 은근 좋지 않아요? 아, 투어하는 건 좋은데 저는 호텔이 아, 뭔가 그러니까 처지더라고요, 안에 있으면.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스타일? 아니면 맥시멈으로 가져가요? 맥시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스피커부터 해서 뭐 라면까지 다 있겠네요? 솔직히 옷이 전부에 가서 이쁜 입고 사진 찍어야지 이러고 막 싸가요. 그렇죠. 저 근데 저도 투어 돌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투어는 좀 낮은 이유가 저 애착 이불이거든요. 얘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어디 자도 집에서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애착 뭐 같은 거 그런 것도 없나요?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애착 같은 거 있으면 들고 다니면 집 갔거든요. 어디 가서. 아, 애착 빤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런 거 잘 때 무조건 입어요. 맞아요. 애착 빤스. 네. 뭐 고민이나 이런 거는 잘 때 무조건 입어요. 애착 빤스. Favorite panty, okay. Move on. 뭐 고민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요즘? 본인한테 만족 못하고 이런 게 컸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저 스스로한테 뭔가 좀 실력에 대한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런 거는 욕심난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데 가끔 너무 심해서 좀 절 갉아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받고 네. 오는 건 원래 좀 진지하세요, 이렇게? 저요? 네. 아, 진짜 얘기를 좋아해요. 아, 네. 마태 형이면 솔직히 동생이었는데도 잘 이게 with the juniors 고민 얘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Maybe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전 맞네 yeah, but 아. maybe with Stubin he's the leader right I mean he I know he's the leader so maybe with Stubin like it would be easy to talk to him about concerns 아 왕님이야 아. 네, 그래서 마태 형들 이제서야 이제 알아요 형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마태 형으로 힘든 점 솔직히 아, 이거는 멤버분들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마태형이란 책임감 때문에 네. 제 얘기를 편하게 그러니까 못하는 못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마태형이란 그거 하나 때문에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나부터 잘해야 동생분들도 따라오겠지 그죠, 그죠. 그런 압박감으로. 네. 오,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러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쉽진 않네. You are the one who's a 워낙 팬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무서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연준이 연준이 조금이나마 좀 마음 편하게 그래 네.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네. 그래 이 자식들아. 이루고 싶은 목표 또 더 있어요 혹시?
목표는 크게 잡는 거니까 빌보드 1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빌보드 여러 개 있잖아요 요즘. 네. 핫! 핫! 완전 핫백의 그러니까 스팀 1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핫백 차트인 하고 싶고 1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죠. 아니요,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돌 목표 말고 막 인생 최고 목표는 뭐예요? 인생 최고 목표요? 네. 저는 40, 50대 돼도 근데 저는 싸이 선배님처럼 아, 계속 네, 그렇게 혼자서 무대에서 못하고 싶어요.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싸이 선배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갈게요. 저도 이거 네. 오래 하고 싶은데 점점 몸이 좀 안 따라가는 게 좀 있어요. 아, 물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만 근데 아, 저 느껴요, 근데. 느끼죠? 네, 그 약간 동생들 다 괜찮은데 저만 핵핵대고 있을 때 그렇죠, 매달 때 건강하게 나중에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진짜 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진짜 좀 마음 먹고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냥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죠? 한 40까지 하자. Yeah, but I don't really understand that concern because you can just use easier choreography. Like, have you seen Sai's choreography? He isn't exactly the, you know, the most fittest person. He goes by his act, by his singing and stuff, right? His choreography isn't that really, wouldn't really be that hard, Sai's. So you can just ease the choreography. You can do less, but you can still last, you know. Okay. 약간 이미 40대 되셨는데 그러니까 오래 할 거예요. 네, 오래 할 건데. 아,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갔냐? 아, 네. 네. 그 준비해 오셨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왜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물이요? 예. 네, 그 아. 실리콘 이번 앨범 활동 잘할 수 있게. 네. 제가 힘을 드릴게요. 그냥 밥 드시면서 네. 오케이. 드리세요. 네. 연준. 택보. 연준이가 말아주는 무대 세계문화유산 등급 이게 뭐해? 아니야 폭력적 비주얼로 violently handsome 연준이 걷는 곳마다 런웨이 만드는 까리함 그 자체 연준아 잘생기기만 해도 되는데 왜 춤까지 잘 춰? 근데 노래도 잘해? 심지어 착하고 열심히 하기까지 해. 아, 이거 원래 하는 거예요? 어, 원래 다 있는 거예요? 저 운전 못해요. 왜냐면 하루 24시간 내내 열중 연준 농도 100%거든요. What? 와, 미쳤다. 나 요즘 안구 건져 왔잖아. 연준이 보고 있으면 눈 깜빡이는 것도 아까우니까. 와우.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이거 아까 읽는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혈중 농도. 네, 야. 아, 운전 못 하겠다니. 아, 저 운전 못 해요. 네. 왜냐면 하루 24시간 내내. 네. 아, 원래 이렇게 잠깐 쓱 들어왔다가 빠지는. 아니, 원시 타임 뭐 가고 싶은 거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되게 방광이 좀 건강하는 편이거든요. 방광이 건강한 편이라고요? 그래 보이는데 건강합니다. 네. 아, 저 좀 약해요. 아, 좀 야. 마시면 바로 화장실 왔다 갔다 아, 진짜 아, 약하시구나. 네. 약간 아니 지금 아직 괜찮아요. 갔다 오세요. 저 이게 아니에요 저건 이거. 아 너무 재밌네요. 방광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 좀 신선하네요. 제가 좀 이상했었고요. 아 오히려 좋아요. 아 쉬는 날에 뭐 하세요? 보통 친구들 만나거나 가족 가족 먼저 보고. 네. 그렇게 삽니다. 친구 누구 보세요? 친구요? 뭐, 이제, 창빈이. 아, 창빈이. 네, 창빈이 있구나. 디노. 디노. 세븐틴의 디노. 아, 네. 골든차일드의 태그 형. 그렇게 만나요. 진짜 잘생긴 삼겹이 나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게 근데 창빈이랑 디노는 뭐, 동갑인가요? 동갑이에요. 아, 구구라인. 네. 애들 만나면 뭐예요? 97라인 만나면 우리 뭐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냥 볼링 치고 그냥. 아, 저희도 뭐 볼링 치고. 네. 최근에 만났을 때는 위스키 마시러 가고. 아. 저희끼리도 진짠 얘기를 좋아해갖고. 진짠 얘기도. 근데 창빈이도 꽤 좀. 창빈 seems pretty serious, really? I had the like the opposite reaction to 창빈. 창빈 seems like the biggest goofball.
진지한 네. 편이지 않나? 주대잖아. Like who just not to mess up. 그건 이도 하고 근데 놀 때는 또 재밌게 놀고. 아 근데 솔직히 24살이시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24살 때 이렇게 진지하지 않았어요. 모든 눈치리. 우리 꽤 되게 나이답게 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뭐 세상도 빨라지고 하니까 24살인데 벌써 이렇게 진지한 얘기 막 메인으로 막 술자리에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 되게 조금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돼? 그 나이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매번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 그래. 괜히 또 약간 너무 압박도 심하고 막 그러니까. 네. 겁나 꼰대 같다. Serious discussions are good. Like sometimes, like not all the time, but serious discussions are good at any age, to be honest. Like. 근데 이게 솔직히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지금처럼만 진짜 오래오래 잘 활동해서 네.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자극 받거든요. 아. 그래서 오래오래 해서 우리도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스케줄 통해서나 뭐 활동 겹치면서 매력 치면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런 거. 다 같이 행복한 삶 그 끝에쯤에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좋아요. 오다가 다 인사하고 너무 좋아요. 보내드릴게요. 네. 야 뱀집 소감 좀 어떠세요? 왜? 아 끝난 거예요? 어,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너무 편했고 또 너무 재밌었던 게 아 진짜 너무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고. 야 원래 맞아 우리 주제가 아니 저 이런 뜬금없는 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뜬금없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혹시 제 썸담 진짜 솔직하게 리뷰한 거랑 사이 좀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나중에 저 망할 때 댕근 당근에 올리겠네. 네, 뱀집이라고 쓰면 되나요? 이것도 붙이면 되나요? 네. Let's see. 4 stars. 헉? 헉? 왜요? 아 이게 점수구나. 아 그게 아니라 단하나의 별. He gave 1 star. 오케이. 단하나. 유일하다. 아 유일하다. 네, 유일하다. 네. 신발하고 좋네. 뭐라고 좋았지? 그렇죠. 제가 먹어본 솜담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솜담 처음이잖아요. That's not really a compliment. 좋네. 오케이. 지금까지. 아, 좀 조금 어색했지만 네. 앞으로 친해지길 바라는 우리 연준이었습니다. 안녕. Okay, that was fun. I got engrossed into you and drink beer again next time. Okay. That's okay. 그 중독성이 나 진짜 계속 들어가요. 그 왕이 근처 살면 제가 배달해드릴게요. 역대급으로 잘 먹어요. 아 진짜요? 역대급으로 잘 먹어요. 다 이렇게 안 드세요? 공짜님. 또 얘기하면 내가 또 이상한 사람 되잖아. It wasn't cut out. Okay, so okay. To be honest, I still prefer the couch style more. I really like what the topics they covered, the discussions and stuff. But I think I still prefer the couch style more. Like that was more comfortable. That looked better to me. Okay, but it was overall fun, and I really like their talk, the discussions and stuff, especially more like the more serious stuff. Okay, thank you for watching. If you enjoy this video, like and subscribe if you want to support this channel, or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TXT videos, or other groups videos, they are available on Patreon. Thank you for watching. Bye.